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 다이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TV용 대형 OLED 패널 공급 협상 재개, 중화권 패널 업체 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W OLED TV 패널 공급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이전에 두 번이나 시도에 결렬되었던 공급 협상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번 공급 협상의 재개는 서로의 니즈,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LCD 시장을 장악한 중화권 패널 업체들이 더 이상 삼성전자의 우호적이지 않고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재무 상황이 매우 나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이나 2022년보다는 납품 성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특히 중국은 당국의 주도로 디스플레이 업계를 3개 업체로 합병한다라는 계획까지 나왔고, 이를 통해 가격 탄압도 가능해져 중국 패널 업체들의 흑자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TV 시장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2, 3위를 달리고 있는 LG전자가 이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LCD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TV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 중국 업체의 LCD 패널 물량의 조절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TV 업체의 패널 확보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간의 W OLED 공급 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내수용으로 팔 때는 싸게 팔면서 수출용으로 팔 때는 비싸게 파는 상황이 오게 되면 중국 TV 업체들의 경쟁력까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TV용 대형 OLED 패널 공급 협상 재개, 중화권 패널 업체 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중화권 패널 업체의 견제가 되는지 이후에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W OLED,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만들려는 OLED 패널의 공급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을 통해서 납품되는 예상 납품 물량은 20만에서 30만 대 수준. 올 하반기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W OLED를 조달받게 된다면 내년 초부터 LG 디스플레이에 W OLED를 채용한 삼성전자의 OLED TV 출시를 기대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W OLED 공급 협상을 다시 재개한 것은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의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E 등 중화권 패널 업체가 더 이상 삼성전자에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LCD 패널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에서 LCD 패널을 만들고 있지만 생산 능력은 예전의 절반가량으로 쪼그라든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대형 LCD 패널 사업을 했던 것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던 중국 광저우 LCD 공장마저 매각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판매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중국 패널 업체에 대한 LCD 패널 의존도가 더욱 커진 상황이죠. LCD 시장을 중화권 패널 업체가 이제 완전히 독식하게 되자 이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TV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여전히 LCD TV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QLED. 우리가 이게
OLED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LED TV, 다시 말하면 LCD 기반의 TV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나오고 있는 최선단으로 놓여 있는 미니 LED TV,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LED TV의 변환형, 그래서 LCD TV의 마지막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LCD TV라는 것이죠. 연평균 TV 출하량이 약 4천만 대중 삼성전자의 경우 LCD TV의 비중은 2021년 100%, 2022년 99%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때 LCD 패널의 의존도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되고 있는 QD OLED를 적용한 OLED TV를 120만 대 이상 출하한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이것이 달성된다 할지라도 LCD TV 제품의 비중은 무려 97% 내외로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L 디스플레이에서 W OLED를 공급받게 되면 하이엔드 또는 미드엔드 이상의 TV 제품군으로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OLED TV를요. LED 디스플레이를 제공받는 LED 디스플레이에서 제공받는 W OLED 제품을 적용한 OLED TV를 미니 LED TV 다음의 제품군으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니 LED TV가 같은 경우는 8K 제품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8K 제품이고 지금 LED 디스플레이에서 받는 OLED 패널과 같은 경우는 4K 이하 제품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QD OLED와 같은 경우도 지금 4K 제품으로 납품이 되고 있죠. 특히 이번에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LDisplay를 지렛대로 중화권 패널 업체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볼때 지금 QLED라는 제품이 있죠. QLED 여전히 이 제품을 대표군으로 지금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니 LED 다음에 OLED 그리고 QLED 이 제품으로 이 제품군에 로 나타내는데 QLED 제품을 조금 등한시시키고 OLED 제품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선택지가 다양했다는 점에 대해서 중화권 업체들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LDisplay와 W OLED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란 사실만 알려져도 이들 패널 업체를 상대로 한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삼성 OLED TV의 시장 점유율 확대. 업계 관계자는 TV 시장에서 유의미한 세그먼트로 분류가 되려면 특정 TV 제품군이 300만 대는 출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조달할 수 있는 QD OLED TV 패널 물량은 연간 100만 대 초반이 상한선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공받는 QD OLED만 가지고는 이러한 그 유의미한 세그먼트로 OLED TV 시장을 선점하려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머지 100만 대 후반이나 200만 대 물량의 OLED를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공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래야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OLED TV 연간 300만 대 출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에 지금 당장 추가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새로운 라인이 양산에 이르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공급 협상에서도 단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LDisplay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최근 LG디스플레이는 재무 상황 악화에 최종 계약 결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LG디스플레이의 그 채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영업 손실이 2억 원이 웃돌았고 올해 1분기에도 1조 원 수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전히 주력으로 했었던 LCD 패널의 가격 하락 때문이었었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상황이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지난 2021년 LG디스플레이와의 협상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번 협상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에서 4K 이하의 WOLED만 조달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이미 8K WOLE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조달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미니 LED 8K 제품을 최상단 라인업에 놓고 그 다음에 4K QD OLED, 그 다음을 WOLED를 이용한 4K 이하의 라인업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QLED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지금 4K QD OLED밖에 못 받는 상황에서 WOLED를 8K까지 받게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K까지밖에 못 받고 자기 자사 제품, 지금 자회사의 제품을 더 우선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QD OLED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고 있는 QD OLED의 제품이 8K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최상단 라인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간 WOLED 공급 협상은 2021년 LCD TV 패널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진행되었지만 최종 계약 결체결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5월께 다시 한번 협상을 했고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었지만 이때도 무산이 되었죠. 이후에는 양측이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았지만 여러 가지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가 최근 주변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공급 협상 재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정부 주도로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가 디스플레이 업계를 3개 업체로 합병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간 WOLED 공급 협상 지금 중국이 디스플레이 업체를 정부 주도로 합병한다라는 계획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국 패널 업체들의 지분이 중앙정부, 그래서 중국의 중앙정부와 중국의 지방정부가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 주도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TV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LCD 패널을 중국 정부 주도로 재편을 한다면 이 LCD 패널 자체가 물량 조절을 중국 정부 마음대로 할수 있고요. 이는 가격 협상력에 위협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패널은 싸게, 그리고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패널은 비싸게 팔게 된다면 중국 TV 업체의 경쟁력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이는 패널 업체도 좋고 지금 TV 업체도 좋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해외 TV 업체의 경쟁력은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LG디스플레이와 OLED 패널 공급으로 협상력을 확보하고 OLED 시장 진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패널의 공급 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때 OLED로 이동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LCD에 집중을 하고 있죠. 올해 그들이 예상하는 대로만 해도 97%가 LCD TV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 중화 패널 업체로 질질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건을 바꾸게 되려고 한다면 OLED TV의 시장, 이것을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키워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LG전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LG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미 WOLED의 양산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광저우에도 LCD 패널 공장을 만들고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결국은 퇴출을 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OLED로 완전 집중, 그리고 IT OLED, 중형 OLED로의 집중,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LG 디스플레이 입장이죠. 오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으로 보면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TV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시장이 공동으로 선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서로 입장으로서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보다 엄청 싸게 받기를 원하지만 지금 결과를 봐야 되죠. 결과를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LG 디스플레이가 이러한 것을 좀 접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